정부가 고는 오늘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기념식을 열고 오후에는 숭례문에서 광화문까지 병력 수천 명과 장비 수백 대가 참가하는 도심 시가 행진을 진행합니다.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은 2년 연속으로 경찰은 행사 시간 광화문 일대 도로를 전면 통제하고 행사 전후 군부대 이동 중에도 진행 방향에 있는 도로를 통제합니다. 올해 기념행사에서 군은 탄두 중량만 8톤에 달해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 5를 처음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